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키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분들께서 헬스를 하면 키가 안 클까봐 걱정이 된다는 DM을 많이 보내주셔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성장기에 헬스를 하면 오히려 성장이 도움이 되는 이유와 두 번째로 다 큰 성인이 헬스를 하면 키가 작아지는 진짜 이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이트 트레이닝의 특성상 우리의 근육과 관절이 상당한 부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장기 때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키가 크는데 방해가 된다는 속설을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소년기에 지나친 육체 노동을 하게 될 경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 추적 관찰한 아이들의 경우 석탄 광산과 같이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 거기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 그리고 지나치게 긴 육체 노동 시간 과 영양 실조와 수면의 부족이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적당한 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영양과 수면을 챙긴 아이들을 비교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면 성장판에 손상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적당한 강도와 정확한 자세로 진행되는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축구와 농구 같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즐겨하는 스포츠 활동들이 오히려 성장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부상이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키는 무엇에 의해 좌우될까요? 미국의 신뢰할 만한 기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60에서 80%는 유전자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후천적으로 얼마나 양질의 영양분들이 신체에 공급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양질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챙겨 먹는 아이들이 축구와 농구를 하고 피자와 햄버거를 챙겨 먹는 아이들보다 오히려 후천적인 요인에서 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당한 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성장기 때 가장 많이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과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더 왕성하게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었지 성장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였고 올바른 영양식을 챙겨 먹는 트리스턴 리는 도대체 왜 키가 작은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형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인들의 경우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면 키가 작아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헬스를 시작하고 어머니에게서 키가 작아졌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다 아니네. 뭐라고요? 아프다 아니고 막 짤딱하니 그냥 근육만 나와가지고 짤딱하다고요? 그래, 짧잖아. 제 등은요, 제 등. 등도 짧아 보인다. 등도 짧. 눈이 한 160대 보이네. 뭐라고요? 160대 보여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알았어요, 끊어요. 네, 보신 것처럼 저는 헬스를 시작하고 키가 작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날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키를 다시 재보았는데요. 7년 전 저의 키와 몸무게는 183에 60kg로 굉장히 길쭉하고 얇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똑같은 키 183에 110kg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성인들이 헬스를 하면서 키가 작아지는 진짜 이유는 바로 실제 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두꺼워지면서 시각적으로 더 짧아 보이는 효과를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지가 연예인이 된 것은 아이돌을 하다 보니 예뻐진 것이 아니라 예뻤기 때문에 아이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농구 선수들이 키가 큰 이유는 농구를 해서 키가 큰 것이 아니라 키가 크다 보니 농구에 유리하기 때문에 키가 큰 농구 선수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보디빌딩 역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 키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키가 작아서 보디빌딩에 유리하기 때문에 키 작은 보디빌더가 많은 것입니다. 성장기에 진행하는 올바른 웨이트 트레이닝은 골밀도의 발달과 여러 스포츠 관련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존감 상승 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성인들의 경우 근육의 성장은 성장 호르몬에 따로 투여하지 않는 이상 성장 호르몬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세포의 개수 증가는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근육세포의 부피 증가로만 근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예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성장 호르몬이 풍부한 성장기에는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근육세포의 개수 증가와 근신경계 발달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7살 때부터 천천히 맨몸 운동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트리스턴 리의 엄청난 근성장의 비결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세요.